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1절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사실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참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살면서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걸 그 믿음장을 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은 마치 믿음 없음의 대명사처럼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라신과 벳세다가 너희가 지금 두로와 시돈보다 더욱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 없음의 대명사처럼 쓰여질 정도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자녀가 아픈 상태에 있는 이 부모, 이 마음이 진짜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하다못해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참 조마조마한 게 사람 마음인데 이 감기가 들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못할 일이 없겠죠. 더군다나 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을 가운데 오셨다면 당연히 그분을 찾아뵙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답답하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외치고 있으니 저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란스럽게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제자들이 아 제발 저 여자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네, 어떤 대답이었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거절의 의미이죠. 뭐냐면 너에게는 이 혜택의 대상, 너는 이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너에게는 이 기적에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즉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절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거절 때문에 바로 돌아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분을 붙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도 시선들이 많은 속에서도 나의 어떤 위치라던가 형편 따위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이게도 간청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굴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26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돌려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무엇이냐면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너에게는 빵조차 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라고 또 한 번 더 단칼에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빵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재차 간절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이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즉시로 딸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이 자세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아주 적절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이기는 합니다. 어떤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나와서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재판장이 괴로워서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끈질기게 간청을 해서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과부의 송사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오늘의 말씀과도 상당히 비슷하죠. 정말 끊임없이 간절하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이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만족합니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주 중대한 병이 걸린 딸인데 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상황에 이른 이 자신의 딸인데 그렇다면 이 생각해 보았을 때 뭔가 좀 작은 어떤 치료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유명한 선생님이 오셨더라도 그분이 뭔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뭐 딸에게 안수라도 좀 해주고 뭔가 좀 기도문이라도 이렇게 쭉 읊어주시고 그래야지 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빵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주 작은 그 기도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잠깐의 그 이 말씀이라도 그 명령이라도 좋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빵부스러기만한 이 어떤 혜택이라도 좋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즉시 나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리고 빵부스러기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러 치유의 장면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행위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든지 혹은 이것은 나의 기도 덕분이다 라든지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사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빵부스러기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기억해 볼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였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상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한 어떤 마음의 소원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이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